전일가 왕전, 전우진 vs 리에 만 남았다. 우승컵 누구 품에? 한일가 왕전, 본선 3차전이 치열한 막상막하 결과를 이어가는 가운데 다음 주 마지막 대결로 전우진과 우타고 코로리의 매치가 예고됐다. 지난달 30일 방송된 MPN 한일가 왕전, 5회는 분당 최고 시청률 10.6%, 전국 시청률 10%, 닐슨 코리아 기준, 를 기록했다. 5주 연속 지상파 종편 케이블 채널에서 방송된 모든 프로그램 통합 동시간대 시청률 1위 왕좌를 굳건히 지키며 음악국가대항전의 위용을 증명했다. 이날 3선 2승제로 진행되는 한일가 왕전에서 1대1 무승부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마지막 대결인 본선 3차전이 담겼다. 본선 3차전 은 잔혹하기로 유명한 마이너스 1일 현장 지목전으로 펼쳐졌다. 본선 3차전, 은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만 먼저 공개하고 한일 국민 투표단의 점수는 모든 대결이 끝난 마지막에 공개될 것을 알려 긴장감을 높였다. 본선 3차전, 앱 첫 지목자인 마코토는 본선 2차전을 통해 마자매 를 형성했던 마이진을 대결 상대로 꼽았다. 지난 2차전에서 마이진에게 패배했던 마코토는 여러분에게 마코토 이름을 알릴 수 있도록 열심히 퍼포먼스 하겠습니다. 고 다짐했다. 한국에서 컨츄리 꼬꼬가오 마이 줄리아, 로리메이크의 인기를 누렸던 체크스의 줄리아에게 상심을 박력 넘치는 퍼포먼스와 후렴 부분 한국어 노래로 선보이며 현장의 분위기를 달궜다. 후공인 마이진은 한국 정통 트롯이란 이런 것이다 를 보여주고 싶었다 라며 나훈아의 갈무리 를 선곡 감칠맛 나는 꺾기와 속 시원한 목청으로 제2의 빈손 이란 평가를 받으며 연예인 판정단에게 60점을 받아 20점 차이로 마코토를 이겼다. 두 번째 주자는 한국 팀의 마던니 박혜신과 일본 팀의 막내 스미다 아이코로 두 사람은 24살 차이를 뛰어넘은 명승부를 벌였다. 박혜신은 패티김의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으로 트로트 여왕다운 진한 감성과 풍성한 여운을 남겼다. 오늘 이 무대도 제 색깔로 물들여서 맛있게 먹어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당찬 포부를 밝힌 스미다 아이코는 보아가 한국인 사상 처음으로 일본 밀리언셀러를 기록한 음반의 타이틀곡인 발렌티 를 절도 있는 안무와 흔들림 없는 음정으로 불렀다. 전혀 다른 느낌을 표출한 두 사람의 무대는 연예인 평가단 점수 50.51 받아 무승부를 이뤘다. 먹신 동엽에 의해 세 번째 지목이 된 황금 막내 김다현은 저한테 왜 그러세요 라며 울상을 지었지만 이내 나 한국 대표 김다현인데 후쿠다 미라이 짱 너 나와라고 일본 다 빌을 지목하는 매콤한 막내의 저격을 보여주었다. 김다현에 맞선 후쿠다 미라이는 마이너스 1차전, 2차전 모두 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무조건 이기겠습니다. 라며 결연한 의지를 피력했다. 선공인 김다현은 일본 엔카 대표곡이자 많은 가수가 커버한 고전 명곡 이시카와 사유리의 스가루 해협의 겨울 풍경을 선곡. 일본 마스터들과 일본 팀 국가대표들이 혀를 내두르는 완벽한 소화력으로 기립박수를 터뜨렸다. 후쿠다 미라이는 야마구치 모모에의 미 사일런트, 로매혹적인 가창과 유혹적인 댄스를 해내며 매력을 발산했지만 윤명선에게의 어려운 노래를 가지고 논다 라는 극찬을 받은 김다현이 80점 차이로 후쿠다 미라이를 압승했다. 네 번째 지목자는 계속해서 실패를 맛본 한국팀 마리아였고 마리아는 양국 국가대표 중 유일한 직장인 나츠코를 대결 상대로 정했다. 한국을 위해선 꼭 이겨야겠다 라며 필살기인 전미경의 장녹수를 선곡한 마리아는 한국의 한을 듬뿍 담은 무대로 승부수를 띄웠다. 하지만 정재욱이 가만히 눈을 감고 로리메이크 했던 원곡 히라이켄의 눈을 감고서로 애절한 감정을 전한 나츠코의 감동적인 무대를 이기지 못했다. 복받친 감정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던 나츠코는 마리아에게 40점 차이로 승리,
본선 3차전에서 일본에게 첫 승리를 가져다 줬다. 다섯 번째 대결에서는 아즈마 아키가 린을 지목하는 비리벤지 매치가 이루어졌다. 어색한 한국어로 제 꺾기로 꺾어버릴 거예요 라는 선전포고를 날린 아즈마 아키는 일본 엔카 가수 시미즈 마리코의 오야코자카의 구슬픈 감정에 집중했고 청량한 음색과 신기에 가까운 꺾기를 보여주었다. 리는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는 곡인 은방울 자매의 삼천포 아가씨, 로타과란 소울 보이스가 빛나나 랜드 비트로트의 진면목을 보여주며 브라보를 받았지만 20점 차이로 아즈마 아키에게 패배, 무패 신화를 지키지 못했다. 여섯 번째 대결은 카노미우와 별사랑의 매치였다. 별사랑을 지목한 카노미우는 저는 지금까지 진 적이 없어요 라고 도발했지만 별사랑은 오늘 제가 지는 걸 알려드릴게요 라고 받아쳐 분위기를 후끈 달아오르게 했다. 카노미우는 혼다 미타코의 온웨이 제너레이션 1로 관객들과 소통하며 열광을 일으키는 무대를 꾸몄고 별사랑은 김수희의 너무합니다 를 한국어와 일본어 가사를 번갈아 부르면서도 애절한 감정을 놓치지 않는 모습으로 카노미우를 80점 차이로 압승했다. 마지막 대결인 전효진 대 우타고 코로리의 대결만이 남은 상황. 현재까지 연예인 판정단 점수 한국 3승, 무승부 1, 일본 2승으로 한국이 앞선 가운데 한국 우승자 전유진과 자체 탐색전 MVP에 빛나는 우타고 코로리에의 대결이 담겼다. 가위바위보로 선공을 맞게 된 우타고 코로리에는 사다 마사시의 어릿광대의 소네트로 음색 깡패다운 아름다운 목소리를 뽐내며 한일 국가대표와 마스터들의 심금을 울리는 무대를 만들었다. 여기에 맞서 진짜 한국 가수의 매운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며 초강력 각오를 전한 전효진은 이미 속에 내 하나의 사람은 각오로 처절하고 진한 감성 무대를 꾸며 먹먹한 울림을 안겼다. 지켜보던 먹신 동현마저 울컥해 진행할 수 있을지 걱정했다고 이야기한 두 사람의 무대 결과는 다음 주를 기약했다. 먹신 동엽은 오는 7일 방송될 한일가 왕전 6회 한국과 일본 중 최종 우승 국가를 가리는 최종회 무대에서 전매트 컷간족력으로 한국과 일본 양국으로부터 글로벌 모태간족임을 인정받는다. 본선 3차전 마지막 무대가 모두 끝난 후 베일에 가려졌던 한일 국민 판정단 점수가 공개되기 시작한 상황. 예측 불가한 한일 국민 판정단의 점수로 인해 한일 탑 7야의 무대 결과가 박빙의 승부를 이어가자 양국 참가자들은 떨려서 앉아있을 수가 없다 며 벌떡 기립한 채 모두 손을 부여잡고 숨죽인 채 점수판을 지켜본다. 그 순간 신동엽이 자, 여러분 제작진이 저한테만 귀뜸임을 해줬는데 라고 정적을 깨는 한마디를 던지는 것. 신동엽의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한일 탑 7인 놀란 토끼 눈이 된 채 아니에요. 뭔데요? 라고 부정하지만 신동엽은 능청스럽게 말을 이어가고 급기야 여러분이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라며 여러분이라면 안 그렇게 써요 라고 반문을 투척하기까지 한다. 이에 마이지는 무대 위에서 다리 힘이 빠진 채 무릎을 꿇고 김다현은 원망의 목소리를 내질러 웃음을 자아낸다. 결국 마스터석에서조차 신동엽을 향해 할 소리는 아니지만 참성이 깐족이야 라는 너스레가 쏟아진 가운데 과연 한일가 왕전 최종회 무대에서 동엽 씨인 신동엽이 어떤 깐족으로 현장을 초토화시킨 것일지 결국 한일가 왕전 최종 우승컵은 어느 나라가 차지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제작진은 지난 4월 2일 첫 방송을 시작했던 한일가 왕전 이 이제 드디어 한일가 왕전 첫 번째 우승국의 탄생을 코앞에 두고 있다. 어느 나라가 우승국이 되든 뜨겁게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며 무엇보다 6회에서는 결과를 떠나 한일 양국이 어우러져 무대에서 호흡하는 축제 같은 갈라쇼 무대가 펼쳐진다. 그 감동의 현장을 함께 해달라고 전했다. MBN 한일가 왕전 6회는 오는 7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레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며 최신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